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원 24, 예, second guttural 동사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R1, R2, R3가 있죠? 예, 세 개의 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루트에 guttural이 올 경우에, 후 문자 올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특별히 이 두 번째 자리에 다게시가 오면 guttural이 다게시를 받지 않죠? 예, 다게시를 받지 않아서 어떤 경우는 리젝트하게 됩니다. 리젝트하는 거더러리 있고 어떤 경우는 implicit 다게시를 그냥 품고 있는 그런 거더러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바가 올 때가 있어요. 거더러리 올 때 쉐바가 그 밑에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보컬릭 엔딩이죠. 예, 히렉 요드라든지 아니면 슈렉이라든지 보컬릭 엔딩이 올 때 여기 thin 바울이 리듀스하게 됩니다. 마을 패턴을 리듀스하게 될 때에 어떻게 모음 변화들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다게시 포르테가 올 텐데 이 다게시 포르테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박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박스에 이 중간에 가운데에 세컨드 루트 2에 두 번째 루트에 다게시가 오는 그런 스템들이 어떤 스템들이 있었죠? 예. PL 그죠? 그 다음에 푸알, 그 다음에요 히트파일. 예. 자, 다게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나 중간에 이 세컨 루트에 다게시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 세 가지 스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PL, 푸알, 히트파일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칼이라든지 리파이라든지 히필, 호팔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트롱하게 변화가 되고요. 다게시가 오는 경우는 이 두 개, 이 세 가지의 스템에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두 번째 루트에 다게시가 올 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리젝트 하는 경우가 있죠. 리젝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 자, 이게 이제 래쉬인데요. 래쉬는 후 문자는 아니지만 후 문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언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다게시가 올 때. 예, 래쉬는 쉐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플 쉐바, 복권 쉐바를 받을 수 있는데 다게시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거더럴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를 PL, Perfect, 3MS 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보세요. 먼저 박스를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 히렉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게시가 이렇게 오죠. 박스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그 전에 여기 메가리카 페트 문자로 처음에 음절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다게시 레네가 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게시 레네 문자, 이게 메가리카 페트 문자가 올 때는 다게시 레네가 온다. 그 다음에요. 퍼펙트 3MS 칼 엔딩은 어떻죠? 카타 뒤에 엔딩이 없죠? 예, 좋습니다. 엔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in 바울을 써줘야 되는데 thin 바울이 PL은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PL이요. 자, 여기 perfect고, 그 다음에 imperfect, imperative죠. 자, perfect에, 주로 A인데, red가 오는데, 여기 작은 small E는 뭐죠? 예, 이게 3MS에요. 예, 쟤네가 온다. Black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red가 다게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reject 합니다. reject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compensatory lengthen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black 이렇게 됩니다. black. 그 다음에 PL imperative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PL imperative. 2MS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락. imperative 어떻게 되죠? 박스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여기는 다게시 레네가 붙고요. 여기도 다게시 포르테가 붙겠죠. 그 다음에 thin 바울은 어떻게 돼요? 예. 제가 되고요. 뒤에 엔딩은 없죠. 2MS. 예. 톨 해가 뒤 엔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레 이렇게 되는데 여기 다게시가 있는데요. 다게시를 받지 못하고 리젝트 하니까 컴펜세토리 랭더닝 바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리젝트 할 경우에는 컴펜세토리 랭더닝이다. 자, 그다음에요. 푸얼 한번 보겠습니다. 푸얼 임퍼펙트 한번 만들어 볼까? 임퍼펙트 3MS. 자, 임퍼펙트 바라크로요. 자, 박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다게시가 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컬 엔딩은 있어요, 없어요? 익털 뒤에 없죠. 예, 여기 이제 써주고. 자, 그 다음에 thin vowel은요, 푸알. 푸알은 thin vowel이 이렇게 됩니다. A, 예, perfect, imperfect. 둘 다 A, 여기서 communist.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예, barack. 이렇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푸알이니까 여기 푸알. 아이고, 예, 여기 푸알. 푸알 이렇게 되죠. 푸알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게시, 레시가 다게시 포트를 받지 못하니까 컴패시트리 랭드닝을 해줘야 돼요. 예, 여기, 키부츠가 이게 숏바울인데, 롱바울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컴패시트리 랭드닝. 어떤 바울을 바꿔줘야 될까요? 보통은 우리가 수렉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키부츠의 롱바울은요, 홀렘입니다. 홀렘. 그래서 예보락 이렇게 됩니다. 예보락, 예보락. 예. 키부츠가 컴펜세토리 랭드링 할 때 오버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젝트 했을 때의 컴펜세토리 랭드링 해주는 경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거더럴들은 그냥 인플라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PL, form, 예를 들어, perfect, 3MS의 form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L. PL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죠? 원래 strong verb을 하면, 근데 요거는, 이 has은, implicit 다게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다게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pensatory rendering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imply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imperative는요? PL imperative 2MS는요. 예. 원래는 나햄이죠. 나햄. 나햄. 이지만 implicit 다게시 품고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다게시가 안에 있고요. compensatory rendering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햄입니다. 나햄. 푸알도 마찬가지고 푸알도 이렇게 되겠죠. 푸알. 예, 누함. 이 안에 다게시가 있습니다. 임플리시트 다게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젝트 하는 경우는 컴펜서트리 랭드링을 해주시고 그냥 임플라이 해주는 경우는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떤 때 리젝트를 하고 어떤 때 임플라이를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어떤 때 리젝트를 하고 어떤 때 임플라이를 해주느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그리는 표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알레 거더를 한번 써봅니다. 후음을 순서대로 써봅니다. 저는 이제 순서대로 써야 외우기 쉬우니까 알레, 헤, 헬, 아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레쉬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L이 있겠죠? PL, 월, 히트파일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트파일. 그죠? 자, 알렐이 올 경우에는요, 무조건 리젝트입니다. 그러니까 R은 리젝트를 말합니다. 리젝트, 리젝트. 근데 레시도 무조건 리젝트입니다. 다게시 포르트리로 갔잖아요. 나 무조건 리젝트입니다. 나머지 경우, 해와 헷과 아인이 언제는 인플라이고, 언제는 리젝트냐.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대기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막대기 그려보세요. 막대기를 가운데 이렇게 그리신 게 이게 임플라이입니다. 임플라이. 자, 이때 임플라이. 이때 임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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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라이. 자, 하신 경우에는 필일 때도 임플라이, 푸알일 때도 임플라이, 히트파일일 때도 임플라이예요. 해인 경우에는 필일 때 임플라이, 히트파일일 때 임플라이인데 푸알일 때는 뭐냐? 이때는 리젝트예요. 네, 리젝트를 합니다. 자, 아인인 경우도 PL일 경우는 imply, 히트파일 경우는 imply지만 포알일 경우는 reject입니다. 컴펜세토리 랭드링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언제 imply 되고 언제 reject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passing도 하실 수 있고 또 produce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고요. 언제든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exception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지 않은 exception이 왔을 때, 아, 이것은 exception이구나. 이건 예외사항들이구나. 예외적인 case, example들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reject 되고 imply가 됩니다. 써놓으시고요. 이것만 두 번,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금방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쉐바가 왔을 경우가 있는데요. 쉐바가 왔을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뒤에 보컬리 엔딩 같은 것들이 이제 붙었을 때 쉐바로 리듀스가 되는데, 이때는 거대로는 그냥 심플 쉐바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컴파지 쉐바를 받습니다. 특별히 컴파지 쉐바 가운데 하테파타를 받습니다. 주로 하테파타. 하테파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안이라고 하는 동사. 마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알렙이라고 하는 거대로리 오죠? 이걸 PL 퍼펙트. 둘이 CP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눈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퍼펙트, PL 퍼펙트, 3CP. 자, 박스는 어떻게 되죠? PL 퍼펙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PL. 여기 나게시가 올 테고요. 그 다음에 3CP는 어떻게 돼요? 키텔루. 이렇게 되죠, 뒤에. 쓰레기 오죠. 그러면 여기 씀바울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에 보컬릭 엔딩이 왔기 때문에 리듀스가 됩니다. 리듀스가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다게시가 있는데 알렙은 다게시를 받지 않죠? 리젝트하죠? 자, 리젝트하면은요. 컴펜세토리 랭드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렙은 그냥 심플 쉐바를 받지 않습니다. 거더러리 세컨에 올 때는 반드시 컴파지 쉐바로 오는데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메아누 이렇게 됩니다. 메아누 이게 답이에요. 메아누 PL Perfect 3CP 4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PL Perfect 3CP 마안의 4이다라는 것을 파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됐죠? 예. 자, 여기 컴파지 쉐바 오는 거, 여기 나게시 포르테 리젝트 돼서 컴펜세토리 랭드링 된 거. 자,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칼 임퍼펙트,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일 때 띵바울이 아가 온다는 거예요. 아, 원래는 어떻게 돼? 칼의 띵바울, 시메릭 바울은 어떤 패런이었죠? 예. 보통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퍼펙트일 땐 아가 오고요. 임퍼펙트일 때 오가 왔잖아요. 기억하세요? 자, 가탈. 가탈. 여기 아가 왔죠. 퍼펙트일 때. 그 다음 반면에 익톨. 여기 오가 왔죠. 예, 그래서 퍼펙트일 때는 아고, 임퍼펙트일 때는 오. 보통 AO의 패턴이었는데 거더러리 올 경우에 임퍼펙트 임페라티브에서는 애가 온다. 그래서 AA 패턴이 돼요. AA 패턴. EA 패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바하르. 자, 임퍼펙트 3MS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죠. 이 홀 이렇게 되죠. 그죠? 스트롱 버브를 따른다면 이 홀 이렇게 될 텐데, 여기 thin 바울이 O가 아니고 아가라, 아라는 거예요. 이브하르. 이브하르. 이렇게 됩니다. 이브하르.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칼에서, 언제나 칼이 중요한데, 칼이 언제나 좀 변화가 많은데요. 칼에서 임페라티브하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하고, 모양이 다릅니다. 보통은 임페라티브하고 인피니티브 컨스트하고 폼이 같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캐톨. 그러면 이게 임페라티브 2MS 되고 인피니티브 컨스트럭트 형도 됐습니다. 동일했죠. 그런데 세컨 여기 거더럴 동사에서는 세컨 거더럴 동사에서는 임페라티브 폼하고 인피니티브 컨스트 폼이 다르다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imperative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무슨 동사로 만들어 볼까요? 예, 바하르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바하르로. 바하르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여기 이제 나게시 레네가 있고요. 베호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호르 되지 않고
behar 이렇게 됐죠. beha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2ms고요. 2f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behar가 어떻게 또 변하는가. behar. 그죠? 자, 이게 쉐바가 올 테고요. 키틀리, 칼 엔딩을 보면 히렉 요드가 되죠. 그 다음에 심벌은 뭐예요? 네, 히렉 요드가 왔으니까 당연히 쉐바가 되겠죠? 예, 쉐바가 되는데, 요거는 세컨 버더럴이니까 어떻게 컴퍼니 쉐바가 옵니다. 컴퍼니 쉐바가 오고요. 쉐바 파이팅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건 심플 쉐바고 컴퍼니 쉐바지만 둘 다 보컬 쉐바이기 때문에 함께 올 수가 없어서 쉐바 파이팅이 와서 앞에 있는 게 커리스판딩 쇼파울로 됩니다. 바하리 이렇게 돼요. 바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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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자, 폼 보셨어요? 자, 근데 이 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폼하고 같아요? 예, 이 폼이 꼭 PL 폼과 같아요. PL. Imperative. 2FS 폼. 한번 만들어 보면요. 똑같은 폼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베하리. 원래 그 박스는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되고, 여기 나게시 네네가 있고요. 여기 나게시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엔딩은요. 키틀리, 칼 엔딩을 생각하셔서 히렉 요드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바울은요. 히렉 요드가 왔으니까 쉐바가 오는데 거더럴이기 때문에 컴파지 쉐바가 오죠. 그 다음에 요 해가 임플라이를 한다고. 여러분 아까 박스 그린 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잡으세요. 여기 알랩이 있고요. 해가 있고요. 캣이 있고요. 아인이 있고요. 래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PL, 푸알, 히트 파일.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알랩은 다 리젝트 하고요. 래쉬도 다 리젝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임플리스트 다게시. 임플라잉 하는 거예요. 임플라이스 다게시죠? 자, 여기 다게시. 임플라이하고. 나머지는 리젝트거든요. 여기 리젝트예요. 자, 그러면 캣인 경우를 보면, 캣은 모두가 다 PL, 푸어, 히트파이 다 임플라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플라이 해주고요. 여기 컴펜시트리 랭더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칼이 똑같아요. 모양이. 칼, 임페라티브 2MS, 2FS나 PL 임페라티브 2FS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 바하리라고 하는 바하르라고 하는 동사는요. PL 폼이 없어요. PL 폼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형태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요와 똑같은 형태의 단어가 왔을 때 세컨 거더럴 동사 가운데 이게 칼 임페라티브 2FS도 있고 PL imperative 2FS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nfinite Construct인 경우에는 칼에서요. 이거는 규칙적으로 regular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behoro 이렇게 돼요. beh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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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변화를 해요. behoro behoro. 자, 근데 여기 이제 칼 infinitive construct form에 만일 인칭형 어미가 붙으면 뒤에 히렉 요드 first common singular suffix죠. first common singular suffix가 붙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 변화 폼은 이렇게 됩니다. 보호리, 보호리, 예. 보호리 이런 폼이 돼요. 보호리. 자, 원래 프로토 폼은 이겁니다. 원래 프로토 폼은 이거거든요. 버허르. 근데 여기 뒤에 인칭형 어미가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붙고요. 나게시 레네가 붙어줘야 되겠죠? 인칭형 어미가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쉐바가 와서 요 쉐바가 요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컴파지 쉐바가 되는데요. 컴파지 쉐바가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카메스 하투과 하모나이즈 돼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텝 카메스 하투이 돼요. 그래서 보호리 이렇게 돼요. 보호리 보호리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카메스 하투입니다. 카메스 하투 바가 아니고 보호해요. 예, 보호리 원래 프로토폼이 예,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세컨 거더럴 동사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거더럴의 특징을 가지고 다게시가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쉐박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연습 문제를 하시는데요. 연습 문제를 다 하시면 좋아요. 다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면 2번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2번을 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어요. 2번을 하셔서 제출하시고 3번, 4번 쭉 읽으시면 좋습니다. 어휘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한, 바할, 다 세컨 거더럴 동사들이죠. 바알, 짝, 마하르. 마하르는요, he hastened 이런 뜻인데, nifal form도 있고, pl form도 있어요. pl 형태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다게시가 올 때, 문제가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pl form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하르죠? 예, 마하르.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implicit 다게시가 와서 미헤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여기 요 잠깐만요. 자, 이거 미헤르인데 이게 파타가 오는 동사예요. 예, 미하르 이렇게 와야 되겠네. 미하르. 예, 미하르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미하르. 미하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할, he took possession, 그다음에 inherited고요. 그다음에 나함인데요. 나함, 나함도 마찬가지인데요. 3MS 폼에 이게 나함도 마찬가지로 파타가 옵니다. 파타, 니함. 자, 나함 동사도 니팔 폼에, 나함 동사는 니팔 폼도 오고 PL 폼도 오는데요. 폼이 동일합니다. 니팔 퍼펙트 3MS 폼이나 PL 퍼펙트 3MS 폼이나 니함 똑같아요. 거더럴의 영향으로 예, 파타가 왔습니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짜학 left, 짜악, 그 다음에 싸학, 샤핫, 아헬, 아헬, 그죠? 아하르, 오예브, 바카르, 믹달, 제박, 세크리파이스죠. 제박. 이게 되네요. 민하, 오퍼링 기프트.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한, 바하르, 마알, 짝, 그 다음에 미하르, 나할, 니함, 짜학, 짜악. 이 아이는 목 더 깊숙한 곳에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짜악 이렇게 돼요. 짜악. 싸학, 샤핫, 아헬, 아할, 오예브, 바카, 믹달, 제박, 민하. 그죠? 민하.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